내 남편은 세차광이다. 취미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한번 세차를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. 아침 일찍 세차 허락한다더니 아직도 세차장인가? 유박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와이프 만들었을 거야 이거. 아니 와이프를 이렇게 세우게 해야지 왜 이렇게 세우냐? 아 진짜 새끼 뭐하는 거야 지금? 왜 들어오면 진짜 뒤져버린다 씨. 짜증나 죽겠네 신혼이야. 힘이 막 솟아, 막 힘이. 아이씨. 야, 역시 아르기닌이 좋다니까 이게. 뭐야, 갑자기 그런 거 왜 먹어? 여기서 뭘 물어봐? 나 오늘 힘 좀 써야겠어. 뭐야, 그럼 나. 나 세차하고 올게. 이번 애친구가 이렇게 신제품 누락스를 사는데 한 접근이나 한 접근을 너무 같이 써보자고. 또 이런 일을 내가 놓칠 수가 없잖아. 세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. 그래서 내가 가서 세차 그만하고 돌아올게. 재밌겠다. 저 눈치 없는 새끼. 오빠 뭐지? 지금 화분에 물 주고 있는데. 세차용품으로? 세차용품이긴 한데 봐봐라 이게 세차용품 사놓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냐. 이렇게 화분에 물도 주고 이게. 아니 세차용품이 다양하게 쓰고 청소도 할 수 있어. 가죽 소파 이렇게 막 하고. 왜 이렇게 세차용품을 못 써게 하는 거야? 지는 저번에 비싼 거 한번 사놓고 나한테 왜 이렇게 막 그냥 팔팔팔 야! 진짜. 너 뭐라고 그랬냐? 미안해 아 미안해 어?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 소파가 사지 1년 전에 했는데 뭐가 벌써 갈라졌냐? 또 뭐 하던 거야? 이거 지금 가죽 코팅하고 있잖아. 하마 같은 니공개기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눌리고 오면 이거 봐 이거 다 갈라졌잖아. 야! 허말 아니? 미안해 그냥 장난을 왜 보는 태국 말이야. 베란다 유리 닦아봐. 유리는 솔직히 네가 닦지 말고 내가 할게. 내가 유리까지 다 닦을게. 빨리 닦아. 여기 이것만 하고. 그래도 세차가 쓸모가 없네. 안주도 없이 술을 먹고 있어. 무슨 일 있어? 아, 고민이 좀 있기는 한데. 왜 그러는데?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? 사실은 아니다. 무슨 일인데? 얘기해봐. 그래. 내일 세차하러 가면은 고체화학 쓸까 아니면 누락스를 쓸까? 이게 고민이야? 이게 광이 달라요, 광이. 고체왁스하고 무락스하고 이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광이 다르니까. 여보도 왜 이렇게 립스틱 바를 때 이거 막 다르잖아, 색깔이. 맨날 고민하잖아. 나 이거 봐서 잘 모르겠는데. 뭐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다른 세차! 미안해, 짜증 안 받아 이제! 아, 눈 맞았어, 나 잠깐만. 죽어! 이 시간에 어디 가는데? 그 내 친구 창식이 있잖아. 창식이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지금 연락을 받아가지고. 어서 가봐 그럼. 아 우리가 지금 바로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. 몇 시에 들어오는데? 어 잘 모르겠어. 일단 가봐야지 좀 알 것 같은데. 일단은 내가 어디 빨리 갔다 올게. 잠깐만. 왜 나 지금 바로 나가야 되는데? 장례식장 가는데 어서 그렇게 입고 나간다고? 요즘 장례식장 되게 편하게 입어도 될걸? 그리고 저번 달에 장식 씨와 할아버지가 노력하셨다고 하지 않았나? 또 세차장 가는 거지. 샵이면 늦었다. 씨발.